지난 그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늘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봐왔는데, 우리가 요즘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고 또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레미야서부터 우리가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구약의 그 선지서를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어이구, 사관님,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단한 장도 안 빼놓고, 그죠? 지금까지 와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오사관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디비전을 커맨드도 아니고 구세군 무슨 대장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한다고 전해왔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지금까지 살아왔던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내가 말씀에, 아직도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해왔고, 언제든지 사실은 보니까 뭐 설교할 때마다 늘그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식을 얻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길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정말 평생을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뭐 무슨 교단이냐, 뭐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구세군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군이 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 어떤 교회, 무슨 어떤 목사님, 어떤 좋은 무슨 교리를 가져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헛발질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안에 내 말이 있느냐? 그렇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글쎄요 한 몇 주간 더 하다가 이제 마칠 터인데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다시 창세기로부터 이제 여정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이번에는 내가 말씀 위에 서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정사관님이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약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눈다면 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비록 제가 전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고 이따가 식사를 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지 않겠어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고 또 목자님들 돕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목자님 후보생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구나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노트를 보시고 말이죠.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게스트를 하셔도 좋고 그냥 생각하셔도 좋아요. 한번 오늘 생명나무로 나갑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시든지 좋습니다. 한 분씩 한 절씩 갈로는 쳐져 있지만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같이 서로 도우면 되니까요. 우리 서부교님께서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 10절 말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1절 또 누가 한번 해주세요. 11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12절 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구시든지. 그가 일한 대로 또 다른 번역에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기도 합니다. 자,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4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따가 목자
목장에서 모일 때 그렇게 따라하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1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한다는 게 뭐죠? 그렇죠? 네네네. 봉투 이렇게 담그는 거죠. 편지 쓰고 난 다음에 탁 해가지고 아 그들 때는 막 혀가 비어가지고 혀 피도 나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담는 거예요. 어? 뚜껑을 담는 거 아니면 문을 잠그는 거 자물쇠로 인봉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인봉을 하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공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제는 다 봐라. 숨길 거 없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오픈하시고, 그냥 내 속의 것까지 다 봐라. 내 심장까지 다 봐라. 내 마음 속 다 봐라. 그렇게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셔서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봉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요. 우리 완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거 막아놨다가 이제는 탁 깨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탁 보여주시는 건 왜 그러실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걸 탁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렇죠? 이제는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이게 주님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민부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분이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실 때에 주님의 그 우리가 속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셨을까? 누구시든지 괜찮아요. 우리 서부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이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뭐 얘기할 수도 없어. 이제는 떠나보낸 배요. 떠나보낸 배. 예수님은 주실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다 주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명까지 다 줬어요. 더 이상 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생명을 줬는데 더 이상 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불의를 행하든지 의의를 행하든지 거룩하든지 그냥 죄인으로 살든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돼.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말이죠.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의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자를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뭐 긴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셨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이제 목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목자는 답을 주는 분이 목자가 아닙니다.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냥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꼭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양들이 우리 이제 목장의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맞아 그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뭘 가르친다 내가 알아야 된다 꼭 그런 부담 전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 자유롭게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자, 3번. 우리 3번은 우리 저 양부교님 문제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인사말이고 끝내고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네가 천국에 오려면 내가 있는 성으로 오려면 이제 생명나무로 오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두루마기는 뭐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거다. 내 죄 지었을 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결론으로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무슨 뜻일까? 왜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걸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왜 그것이 그렇게 소중할까? 뭐길래 그게? 뭐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저 이영숙 권사님. 도대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길래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맞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분명히 회개하는 건데,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뭐라 그럴까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뭘까요? 살인죄일까요? 간음죄일까요? 도둑하는 죄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일까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그렇죠? 예수 사랑하지 않는 죄. 당연하죠. 네네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물론 맞죠. 맞죠. 또 다른 분. 우리 전해부 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부 다 그냥 해답만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 같은 사실의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쫙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심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내가, 이거는 내가 다 참을 수 있지만 이것 하나는 나는 못 참는다. 너희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 안 할 것이다. 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 람부교님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만약에 람부교님이 예수님이다. 람부교님이 내가 생명을 바쳐서 어떤 사람을 살려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럼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 가장 쉬운데 성도들이 놓치는 게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이야, 우리 형부교님이 진짜 정답을 말씀하셨네.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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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죄가 다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면서 이 진홍 같은 죄를 흰눈 같이 만드시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 그걸 또 믿지 못해. 이게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마음에 저 사람이 평생을 사관을 했어, 목회자였어. 그런데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 참 못됐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평생 뭐 내가 뭘 했네 뭘 했네 그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당연히 그러면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물 한 잔이라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줄 수 있다면 그건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 내가 억만금을 줘도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언제나 합당하게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만 내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시험이 와도. 그죠? 설사 사망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런 말씀을 읽다가 우리 이브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또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나누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아는 것, 그거를 회개하는 것, 주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신 세마포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더럽혀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들의 우리 목장에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심정,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내가 내 입술로 또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자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받은 이 사명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들을 주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참으로 복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귀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와 또한 우리 목장 모임 그리고 연휴를 맞이해서 또 먼 길을 가게 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